저 여기 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미국 왔거든요. 이 동네 오면 가발이 쓰고 싶다. 이리온. 콘이 또 콘 되는 거잖아. 너 콘 안 돼 안 돼? 녹구멍 같아. 이리온. 입니다. 정초부터 너무 끼스러웠나요? 연초끼로다가 오랜만에 민키 씨를 보러 나왔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빅스타 채널에만 나가고 제트로에 안 나오세요? 원래 할로윈 때만 나갔는데 할로윈을 못해서. 호텔 헷갈렸을 때 그때 나왔잖아.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이제 20대 후반 반열에 올라섰잖아요. 30대 넘어. 이제 예비 30대로서 형들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막내다. 막내예요 저. 도시이너라고 많은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암 안 칼치게 끼스럽게 ASMR 이리온. 김동준님한테 뒤늦게 빠져가지고 이리온. 좋아서 택시 타고 가려고요. 저거다. 어디? 아니 얘가 하는 거거든요. 맨날 뭐 온다. 오랜만이야 이 익숙한 길들. 이태원 상장 폐지돼가지고 지금 빨리 부흥시켜야 돼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미용실에서 약간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민했는데 이제 먹으러 가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심기가 불편한 빅스타. 예약은 예약대로 잘 지켜줘야죠. 그럼 오늘 진짜 이태원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새해 첫 시작이 이태원이니까 이태원이 올해에는 살아나지 않을까. 얼마 전에 빅스타님이 답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 밑에 진건님이 소소한 미술관 가고 아 남산 가고 막 이런 거 소속기를 원한다고. 제가 미술관도 알아봤거든요. 사교관이에요. 국현미 대림미술관 등등 스무여가지고 너무 슬퍼요. 머리도 예쁘게 잘랐는데. 머리 예쁘다 여러분. 어때요? 네 예쁘다. 영원히 없잖아요. 진짜 미쳤다. 와 제가 좋아하는 피자집도 있거든요. 전에 사귀던 분 보니스 피자. 저게 맛있어. 하와이야. 도시 이너 입장 울랄라. Happy New Year. 마라탕 고기랑 당면 추가해 주시고요. 다시마랑 파스타 파인애플 볶음밥 하얼빈 맛있겠다. 오 배고파. 중국에서 자작하거든요. 채권 제가 따를게요. 2021년 신춘년? 신춘년 이치라 입장. 아 너무 좋아. 이거 풀어야겠어. 걷자 걷자. 2020년 마지막 브이로그에 제 유륜이 공개가 됐잖아요. 나 뜨거운 줄 알았어. 근데 거기에 몸이 약간 좀 좋아 보이게 나왔어. 저 몸 좋아요. 분위기 있자. 역겨워. 체크인 하고 있으라고도 빨리 나와. 대폭발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게 더 무거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발로 지날 것 같아. 세니타이징 해야 돼. 진짜 한달 전까지만 세븐 쓰고 있어놓고. 가발 쓰고 싶어. 이 동네 오면 가발이 쓰고 싶더라. 맛돌이 빅스타님도 오늘 먹방 찍으신다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데라데라님이 스토리에다가 제대로 빡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딱 하루 됐는데 조회수 1500? 데라코인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스위트 모먼트. 아 오늘 머리 자려고 와가지고. 가즈 파스타 하와이안 고수 고수. What is this? Oh my god. Oh, look at this. 안? 안 칼치게? 마라. 맛있겠다. 어떡해. 가즈 파스타 입장. 나오겠는데? 안 나올래? 너무 애매하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전 so tasty good. 파인애플 볶음밥 입장. 볶음밥 맛있겠지. 완전 딱 아메리칸 차이니스 푸드. So tasty good. 마창스 국물. 가진 파스타. 어떠세요? 진짜 맛있다. 어떻게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다. 가진 파스타 제가 골랐어요. 대박. 다 아르빈 입장. Oh so good. Legendary. 스폰서 by 도시 이너.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나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은데? 제 점심에 수제 버거를 한번 먹어. 아 싫은데요? 고수 주세요. 아 고수. 고수 너무 좋아. I love 고수. I love Bangkok. 이리오. 멤버샤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너무 맛있다. 멤버 소스에다가 이거 올려도 먹잖아. 언니 왜 말씀이 없으세요? 카메라 있어. 뭐야? 존나 웃긴다. 연예인인가봐. 진짜.
근데 이거 이빨 임시로 이거 해놓고 이런 거 먹어도 상관없나? 먹어도 돼. 일을 안 닦았대. 이번에 스킬을 처음 받았대. 그런 말 왜 해요? 그 전에 이런 같이 먹을 때 그 스킬 한국자 나왔겠다. 3,000원짜리 과자 먹고 27만원 나가게 생겼거든요 지금. 베이글 과자 칩을 먹는데 다 부서져 있어가지고 막 굳어가지고 아 하는데 바로 유진아 다 뱉었어. 근데 뭔가 반짝하는 거야. 오 마이 갓. 치과에 갔더니 다시 못 쓰고 어금니 안에가 다 썩어가지고 전기하는 거 있거든. 쩌릿하면은 신경이 살아있는 거야. 아무리 돌려가지고 세게 해도 이거 안 느껴져요. 이미 3화 이렇게 썩었더라고요. 충치가 뒤집어지게 썩어가지고 과잉 진료가 아닌가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결국에 치과 한 군데를 더 갔는데 썩은 게 맞대요. 이빨 3개 해가지고 처음에 들은 게 127만원이었는데 두 번째 치과에서는 108만원? 두 번째 치과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세 번째 치과 가보지. 99만원을 줬죠. 네 번째 치과 가면은 안돼 금리는 비슷하더라고. 금리 요즘 시세가 45, 50, 55 이 정도예요. 거기서 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다 했거든. 아니 얼마나 이빨을 안 닦았으면 저도 초등학생 때 그래서 지금 롯데카드 플렉스가 아니라 지금 이빨에다 다 플렉스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빨이 아프면 꼭 치과를 가십시오. 아프기 전에 가야지.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해. 내가 그렇게 혹시 모르니까 몇 번 가서 해봐라. 한 1년 전부터 되겠어요. 예견된 재앙이었어. 한 달 전쯤에 한창 바쁠 때 여기가 계속 아픈 거야. 그래 이 시렸다 그랬잖아. 타이레놀이랑 하나 더 먹고 넘겼단 말이야. 그때 신경이 죽은 거였어. 마지막 신호였어. 나 살려줘. 그런데 내가 싹 무시하고 약으로 죽여버렸지 그냥. 약으로 난 몰라. 난 못 느끼고 있어. 그리고 진짜 죽었죠. 또래 빅스타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데라데라도요. 완전 깔끔. 머리 잘랐어요. 대박 예쁘다. 지금 다른 데 내가 새로운 곳 갔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이해한 이슈가 있었네. 대폭 빨아버려도 되잖아요. 살짝 뿌리 났지만 살짝 올랐었나. 이제 관련한 거 땡긴다. 그러니까 어떡해. 밖에 케이크 같은 거 먹고 싶은데. 맞아. 이미 정해졌어요. 잘 나온다. 안녕하세요 데라데라입니다. 도시인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친환경 비건 콘돔 앤 젤이 있대요. 와우. 비건 콘돔이면 뭘로 만들지? 하다가 녹는 거 아니야? 몸 안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코니 녹콘 되는 거잖아. 녹콘 안 돼 안 돼? 나 천사진이야. 천사진다. 니 사장이라고. 뭐라고요? 그러면 혼자 잘 다니신다. 잘 다니죠. 저는 혼자일수록 가끔씩 해요. 틱톡 못 갔어? 시우의 관주입니다. 안녕하. See you. 브라보. 거기서 약간 미국 느낌 나는 곳이라가지고. 미국 가보셨나봐요. 안 가봐도 알 수 있죠. 간접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지금 배가 안 차. 나도. 나 왜 배가 안 차? 왜 이러지? 아니 적은 양은 아니었는데. 근데 혼자 파스타랑 볶음밥이랑 마라탕 다는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볶음밥은 일단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파스타도 다 먹을 수 있어. 맥주를 더 마실 걸. CC가 It's going down. 아야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천사진이에요. 민사라입니다. 민사라? 죽어? 이태원 클래스 단밤을 지나서 이태원 거리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흥이 새롭다. 스타벅스는 없어졌네. 이태원을 너무 조져놨어. 저기 만 원 붙어있는 거 알지? 저 어때 가자! 내봐요.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 완전 미국 느낌. 예스 팬케이크 입장. 메뉴판 짱 커요. 내 얼굴이 작은 건가? 메뉴판 진짜 큰 거 고민돼. 하프하프하고 샌드위치 좋다. 여기 그런 것도 있어. 바텀레스 컵 무제한으로 커피를 제공해 주는데. 바텀레스 컵 커피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문할게요. 버터밀크 팬케이크 초코 칩 프렌치 토스트 하나랑요. 커피 아이스로 세 잔. 이거 화보 아니야? 약간 현빈 화보 같은 거. 더 가려라 얼굴 다들 싹. 그래 존재 미쳤다. 개돌생각. 대시 다 뽑아버리고 잘생겼다고 말해. 무한 리필 맛 어때? 물 존나 타는 커피니까. 아 약간 브루잉 커피인가 보다. 이거 비스타님 아가리에 넣어주세요. 아 그때 그거 아니야 한강에서? 그것도 있고 그거 있잖아 광미양이 네이플시럽 덜러니까. 이거 다 뽑아주고 있냐 오늘? 그러게 끼맛다 끼스럽게. French toast and buttercream pancake. What is this? Baskin Robbins Starry One. 이뷰리야게 이차 시작. Let's get it started. French toast 있죠? 진짜 부드럽다 그치? 와 귀가 뻥 뚫렸어. 미쳤어. 뭔지 모르겠지만. 나 광미안 대가리 대. 아가리 입장. 유류 떨려. 안에서부터 달콤한 냄새. 치우래. 천사지 이거 알아? 그거? 지단태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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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썰다가 스테이크 말고 보쌈
진짜. 끈적해. 어머 깜짝이야. 어떠시죠? 너무 달아. 그럼 그때 커피 한 잔 먹어. 커피 딱 먹어야죠. 커피도 안 먹고 리필 하려면 어떡해요? 우리 나보다 심해. 그러니까. 제라랑 같이 커피 리필하실 분 없네. 저희 커피 리필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포르노 같은. 당면 같아. 초콜릿 입장. 먹어야지. 맛있게. 너무 맛있어. 바로 이어서. 너무 맛있다. 이빨 똑 썩는 거 아니야? 대박. 이빨 이 색깔로 변하겠다. 미친 거 같아. 새해부터 다이어트만 하고 약간 아끼마리 하시는 거 같아요. 오늘 많이 먹었었는데. 원래 많이 못 드시나 봐요. 이거 엄청 짧은데. 아 진짜? 이러고 한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배고파. 아 재수 없어. 존나 싫어. 겸상 금지야. 내려가세요. 무슨 포르노? 메이플 시럽. 우라라. 우와 이거 흔들어. 악마의 프렌치 토스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리? 입장? 목구멍 같아. 맛을 영어 한다고 그랬어요. Fantastic. Gorgeous. 원래 음식 먹을 때 입안 가득하게 넣고 이렇게 씹는 맛이 있잖아. 맞아. 너무 즐거운 식사였어. 떡국 몇 그릇 드셨어요? 저 두 그릇이요. 전 세 그릇인데. 그럼 우리 동갑 아니야? 맞네. 야, 스타야. 왜 이렇게 어색해? 야, 대성아. 왜? 체크인 하고 빨리 내려와. 대박팔이 오기 전에 단거 먹으니까 짭조름한 거 땡긴다. 여기 소금 있다. 소금. 시크시크시크시크시크시크시크시크. 저 여기 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미국 왔거든요. Hi, I'm Serena. What's your name? Hi, I'm Blaine. Nice to meet you. Yeah. Fuck you. 가식걸 다음으로 넷플릭스에서 누가 추천해줬지? 홍성경만 상영. 맞아. Emily in Paris. 저는 다 봤거든요. 아까워가지고 저 어제 입국까지 보고. 금방 끝나. 하나 20분밖에 안 하던데. 가식걸의 순화 버전인데 파리 버전인 거지. 맞아. 랜선으로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에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시 가고 싶은데 그 파리거든요. 진짜 가고 싶은데 구멍가게처럼 빵집에서 그냥 크루아상이랑 바게트 탁 집고 바로 옆에 신마다 과일 시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포도랑 이런 거 딱 가져와서 나는 원래 그거 보기 전에는 파리에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인드였거든. 하도 주변에서 막 유럽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배성이 형도 갔다 오니까 파리에 이미 내가 갔다 온 기분인 거야. 가도 뭔가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은 거야. 너무 그래. 분위기가 너무 좋아. 분위기 좋아. Emily in Paris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파리는 꼭 가야겠다. 카페테리아 밖에 테라스에 딱 앉아가지고 그거 너무 하고 싶어. 마주보고 안 앉고 밖에 보고 다 앉는단 말이야. 이렇게 길 보고 거기 직원이 딱 하는 말 있어. 미국이랑 우리 너무 다르다. 맞아. 미국은 일하기 위해 살고 우리는 살려고 일하는 거야. 살려고 그냥 쬐끔 하는 거. 저희는 먹으려고 살아요. 먹으려고 돈 벌어. 그리고 실패. 너무 좋아. 웹툰으로 보신 분은 좀 실망스럽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래? 저는 웹툰을 안 봐서 나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 경이로운 거는. 너무 좋아. 저희 완전 드라마 광대거든요. 이제 전보다 더 늘었어 집에 있는 시간이. 소원이고요. 완전 완전. 저는 Stacy Girl is going down. 전 잡덕이에요. 원더풀이었지만 현재는 잡덕입니다. 유빈 노래 언제 나와? 1월 13일날 퍼퓸 향수로. 숙녀 작업했던 분이랑 같이 또 했다면서요? 그분이 제일 잘된 게 숙녀거든요. 그래서 그때 머리가 좀 아픈데 이번에 컨셉이 확실하거든요. 이번에 뭔데? 퍼퓸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분위기 있죠? 분위기 있죠? 차트 넣어야지? 대성이 형 잘 먹었어요. 카톡으로 보낼게요. 응? 안 칼치게? 끼! 끼스럽게 A S M R 이리온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 대성 기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너무. 왜 저래? 맛있었어요. 먹방 채널 주인님은 어떠셨어요? 시럽이랑 초콜릿 시럽이랑 버터랑 이거 많이 없어서 잘 먹었습니다. 추억의 이태원 거리를 걸으면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부터 텅 비어있는 이태원 거리를 걸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지만 이제 또 9시가 됐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뭐야? 이상해? 조명?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너에게 들려줄래? 알고 싶어 그래? You know you love me. XO XO Gossip Girl. 끝이에요. Happy New Year. 우라라. 이태원 화이팅. 저희 미국 갔다 왔으니까 미국식으로 끝낼게요. 네. You know you love me. XO XO Gossip Girl.
아, 이거. 아, 뭐 하는 거야? 다시. 저희의 사생활이 더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빅스타, 안드라드라, 팔로우 해주세요. 저기는 몰라요. 여기는 좀 음탕한. 맞아. 저기 좀 이상해. 맨날 사진 같은 거 올리면 막 댓글 바로 닫고. 죄 지은 사람이야, 저 사람. 태그 절 타지 말라고. 맞아. Look at this original pancake house. Yes, 31.